철갑을 두른 것처럼 얘가 딱 생긴 것만 보면은 고대 물고기 살아있는 화석처럼 생겼어요. 마치 실라켄스? 지금 시각이 저녁 7시입니다. 이거는 진해에서 고속버스 타고 당일 배송으로 온 거고 방금 도착했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영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실라켄스처럼 생긴 백미돔입니다. 백미돔. 와, 이거 진짜 한평생 현업에 종사하시는 이 셰프분들도 이거 한 마리 맞닥 드릴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귀한 녀석. 백미돔의 분포지를 보면 대중이 없어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할 것 없이 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온대에서 아열대, 적도가 있는 열대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안 잡혔는데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아열대성, 난대성 오르다 보니까 갈수록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연근의 해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점점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 백미돔을 먹어본 분들은 호불호가 있습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사철 맛의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자면 백미돔도 철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로 얘네들이 수온이 부쩍 오르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많이 잡혀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많이 잡히는 지금 시기 그나마 맛볼 수가 있고 여름에서 늦가을로 갈수록 얘 살이 더 많이 찝니다. 10월 정도 돼야 살이 완전히 포동포동 찌는 거죠. 지금부터 산란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늦가을 정도면 절정이 이르지 않을까.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딱 보시면 얘네들 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감성돔처럼 바닥에 굴곡을 따라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의외로 얘네들이 수면에 떠다닙니다. 어린애들은 진짜 수면에 낙엽처럼 부유묘가 같이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고 어느 정도 커도 수면에 하늘하늘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도 하고 정말 대중이 없는 신출귀몰한 애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철갑을 두른 것처럼 비늘이 앞에 있다. 얘가 딱 생긴 것만 보면은 고대 물고기 살아있는 화석처럼 생겼어요. 특히 지느러미 보세요.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꼬리 지느러미가 세 개로 보인다고 해서요. 영어권에서는 트리플 테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추나무 껍질을 의미하는 마츠, 그리고 돔을 의미하는 다이가 붙어서 마츠다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백미돔인데 어렸을 때 이 꼬리 쪽 지느러미의 끝이 하얀 태가 있다고 해서 백미돔이라고 붙여졌다라는 말이 있는데 치어를 또 찾아보면은 하얀 태가 있는 게 있고 또 하얀 태가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개체마다 달라요. 이것 또한 대중이 없습니다. 크면서 꼬리 끝에 있는 하얀 태는 사라지는 것 같고 다 자라면은 해외권 사진을 보니까 1m가 넘는 것도 간혹 잡히더라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1m까지 자라면은 거의 18kg에서 20kg까지 나가는 걸로 밝혀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작은 건 한 30cm에서 큰 건 한 5-60cm까지 잡히는 걸로. 제가 받은 이 녀석은요 몸 길이가 어림짐작으로 봤을 때 56-78 정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무게는 3kg입니다 현지에서는 이게 백미돔만 따로 판매가 되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잡히는 거다 보니까 시세 형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회랑 같이 묶어서 판다거나 모듬회로 판다거나. 우선 저기 나무 껍데기에 벗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와 보세요. 와. 백미돔 네일 아트. 백미돔 네일 아트입니다. 백미돔 네일 아트. 떼낀 손톱. 아따 운동 된다 이거. 아, 백미돔 다이어트, 백미돔 네일 아트, 백미돔 보양식. 요거 자주 질문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껍질 벗길 건데 비늘은 왜 쳐요? 비늘을 안 치고 껍질을 벗기면요 칼에 비늘이 다 잔비늘에 묻어나고 살이 붙어버려요. 여름철에는요 바닷물이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테리아를 비롯해서 온갖 세균들이 있다고요. 이 세균이 온상이에요. 생선회를 먹고 배탈이 나는 게 회를 먹고 배탈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비늘에 있는 잡균이 칼 도마에 붙어서 살에 옮겨 붙으니까 그걸 먹고 우리가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늘을 사전에 깨끗하게 쳐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이죠? 한 통 나왔어요 비늘 한 통. 자, 바디 세게 쓰니까 조심히. 아, 자, 대표. 자, 이게 이제 흔히 곤이라고 그러는데 수컷의 정서죠, 정서. 내장이 굉장히 깔끔하네. 물론 이제 피를 잘 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항문 쪽에 고래충 같은 것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충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수컷의 정소입니다. 정소. 흔히 이제 곤이라고 하지만 곤이는 잘못된 말이고 이리라고 하죠. 이리. 수컷의 정소가 이제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산란철 이제 시작입니다. 얘가 10월 정도 되면 얘가 이만해집니다. 불에 간. 뭐 굉장히 질기다. 아가미의 철거 땅. 심장.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어종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뼈를 탕거리에 사용하는 게 국물이 좋아요. 그런데 얘를 넣게 되는 거는 좀 아까워. 맛있는 살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일식에서는 가마, 우리말로는 목살, 지느러미를 움직이게 하는 요 근육이거든요. 요게 쫄깃쫄깃하고 기름도 많이 배어갖고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오븐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뼈를 발굴해내는 수준인데 이렇게 껍질을 끼는 게 쉽지 않은데? 갑니다. 돌돌마리 김밥, 돌돌마리 백매도. 너무 얇게 아니고 적당히 두께를 가져서 쓸게요. 이거 아니야? 저 오랜만에 회 떠서 그런지 회뜨기 좀 힘들었어요. 자, 백미돔, 통사시미, 통회 통째로 한번 떠봤습니다. 오랜만에. 이거 말고도 지금 더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들어가거든요. 냉동화에 더 있어요. 이거 지금 한 마리 다 뜬 거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이따가 국물로 끓일게요. 오자 넘어가는 자연산 감성돔 딱 그 때깔 같은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방사형의 섬유질이 보이는데 요게 또 질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갈아가지고 정말 식기 딱 적당한 식감. 네, 이렇게 큰 것도 혈압력은 빨갛고 살은 투명하면서 뽀얗고 그리고 이 결들이 전혀 질기지도 않고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말이 서늘하지 활어의 식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저 오늘 많이 굶어왔고요.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저 흡입 좀 하겠습니다. 탱글탱글한 맛은 좀 진한 것 같아요.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식기가 딱 좋은 식감.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하고 이게 숙성이 돼서 감칠맛이 올라오고 그런데 이것만 먹어봤고는 아, 백미돔의 특출난 맛이 있구나라고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생각보다? 고급 일식집에서 아주 잘 숙성한 참돔의 맛 플러스 약간 어설픈 감성돔 식감. 이번엔 초장에다가 떡질감이다. 찰떡찰떡해야지. 초고추장도 나쁘진 않은데 간장이 맛있네 확실히. 오늘 준비한 술 기본형 준비했습니다. 기본형. 사실 오늘 제가 술은 건너뛰려고 했는데 아, 회를 먹으니까 또 안 끊을 수가 없네요. 참 문제예요 진짜 이게. 이거 진짜 어렵게 어렵게 뜬 뱃살입니다. 이거 뱃살이면은 좀 기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뱃살이나 등살이나 똑같아요. 지방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아직은 얘가 이제 막 산란 준비에 들어가서 요 체구가 높잖아요. 체형이 높다 뿐이지 넓이가 약간 얄쌍했던 것 같아요. 약간 가을로 가면 찌겠죠. 그랬을 때 또 지방의 기품은 다를 겁니다. 백미돔의 평가가 엇갈리는 게 아마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느러미 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어우 얘는 또 질겨. 지느러미 살이 지방이 제일 많네. 근데 아니 힘줄이 안 긁히고 있어요. 일단 회는요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지금 무 넣고 끓은 지 한 5분 됐거든요. 반쪽만 넣을게요. 반쪽만. 살. 백미돔을 뭐 맑은 탕으로 꼭 끓여 먹어야 된다, 뭐 매운 탕이 좋다,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생김새나 뼈로 봤을 때 푹 구워 먹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번 맑은 탕으로 먹어보고 맑은 탕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 고춧가루 팍팍 풀어서 매운 탕 먹으면 되니까 끓을 동안 한잔 하겠습니다.
거품 살짝 걷어내세요. 맑은탕은 뭐가 없죠. 별거 없어요. 맑은탕은 뭐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냥 푹 끓이는 것밖에 없어요. 육수를 충분히 내고 그 육수를 베이스로 적당히 간만 맞추면 뭐 그게 최고죠. 원래는 간마늘이 아니라 편마늘을 넣는 게 좋아요. 근데 간마늘 있으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국간장 한 스푼. 네, 이 정도만. 네. 청주 한 두세 스푼. 이렇게 먹어보고 간이 싱겁다 싶으면 이제 소금 좀 넣고. 근데 간장은 많이 안 넣는 게 좋아요. 국물이 어두우면 아무래도 비주얼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특히 맑은탕은 생선의 싱성도가 되게 좋아야 돼요. 게다가 그 손질하고 난 이 뼈 사이사이에 피티가 있는데 요건 말끔히 씻어야 됩니다. 요게 또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걸 솔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흐르는 물에 피티를 제거하고 넣게 되면은 국물이 더 한층 깔끔해지죠. 사실 업소용의 그 가스레인지 불 확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단시간에 팍팍팍 막 끓이면은 좀 더 뽀얗게 우러나거든요, 국물이. 근데 집에서는 화력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오래 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밥솥에 끓이면은 확실히 뽀얘지는데, 근데 그 압력밥솥 한번 끓이면 그 압력밥솥은 평생 생선탕만 끓여야 될걸요? 거기다 또 다시 밥 지워봐. 어우. 어때요? 다른 회감에 비해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할 캐릭터가 없어. 좀 거슬리는 것도 없어. 좋게 말하면 담백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밍밍한. 얘는 식감이 깡패이기 때문에 얘는 식감 맛으로 먹어야 돼. 목을 탁 쳐가지고 갓 죽은 생선 회 뜯어보면요 살이 일렁일렁거리면서 움직이거든요. 팍 떨면서 그런 상태에서 날이 잘 선 걸로 얇게 탁탁탁 해갖고 백미도면 특히 그렇게 하면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쑥갓, 파 이렇게 해서 3분만 끓이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봐라. 와, 어떻게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니. 갑니다. 아, 아우. 와, 일단은 국물이 진국이야. 와, 이거는 우리 세윤이 주고 싶다. 어, 딸 맛을 한번 봐줘. 이거 아빠가 열심히 끓였는데. 왜 눈치를 봐? 솔직히 진짜로? 약간 그래? 약간 비뚤어진. 약간 비뚤어진. 좋은 편? 응, 좋은 편. 백미돔 목살 구이. 오. 오. 아. 울타오르네. 쌍따봉 완전 좋아. 이것보다 더 좋아. 더 좋아. 완전 좋아. 여러분도 와. 이 고기는 꼭 먹어보세요. 오늘 먹은 백미돔 요리 중에서 고기가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야. 부들부들해. 맛있다. 치킨 같아. 그러게. 나 치킨 닭다리 뜯어 먹는 맛이야. 오늘은 언니팩 봐야겠네. 그냥 노란 통닭 먹는 기분이야. 먹어본 적은 없지만. 프라이드 치킨. 근데 되게 부드러워. 와, 요 근래 먹었던 생선구이 중에서 금태 빼고 원톱이야. 요 맑은탕은 처음엔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식으면서 아, 비린맛이 좀 올라와요. 비린맛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식으면서 약간 비린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된다니. 감당 되거든. 되거든. 감당이 안 돼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특별히 백미덤을 먹어서 긴장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다리 노란 통닭.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